손깨질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본개방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99% 정도 공감할 만한 문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얘기니까요. 요즘 자유 게시판은 유명인들마저 빠져들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마성의 게시판 이야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본격 게시판 방송 54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퍼그맨입니다. 와! 우와! 아, 힘들다. 네. 네. 간만에 평일 녹음이에요. 예, 네, 그러네요. 정말 오랜만이죠. 이거 한 거의 한 몇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몇 번 평일 녹음을 했었다가 그때 이제 게스트분들이 이제 평일에 출연하기 힘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주말에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게스트분이 네. 평일을 원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평일날 네.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신에 좀 평일을 좀 이른 시각에 좀 녹음이 시작이 돼갖고 다들 멍해요. 네. 네, 다들 멍하고 또 특히 지금 퍼그맨은 전날 밤을 새는 네. 바람에 네. 정청래 의원님의 말폭탄을 다 네. 편집했어요. 아, 아직 안 올라갔구나 진짜. 예. 네. 그 후기는 그러면 모르겠네. 네, 후기가 네. 지금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녹음 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그렇군요. 녹음 후기. 지난주 방송이 이제 정청래 작가 특집이었는데요. 그랬죠. 네, 네. 공개방에서는 이제 아주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인이 나온 게 처음이었는데. 그렇죠. 네. 네. 어떠셨나요? 나름 이제 게시판 내에서 네임드들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봤었지만. 네네. 이제 정말 전국구로 이제 알려진 그런 분하고 게시판 방송한 건 처음이었죠. 네. 게시판 네임드가 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전에 은수미 의원도 잠깐 출몰을 했었고 네. 김광진 의원도 나왔었고 했지만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게시판 유저로서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단순히 그냥 뭐 유명 정치인이 잠깐 나왔다라고 해서 뭐 모셔놓고 게시판 얘기를 하기는 어색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심지어 새벽에도 네. 지금 약간 미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단계가 되어가는 네. 거죠. 아, 살짝 걱정돼 진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 책 홍보를 하고 싶어서 네. 이제 이렇게 여기 갔으면 사람이 좀 많다니까 그냥 뭐 손해 볼 거 없으니 한번 던져나 보자 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도 하고 실제로 책도 막 팔리고 인증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중독되신 게 아닌가. 그러게요. 걱정되네요. 백수가 이렇게 네. 위험한 겁니다. 그러게요. 파파이스를 통해 갖고 딴지 게시판을 자기 팬클럽 주소로 하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해요. 지금 계속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 관리자를 뭐 너부리로 임명을 했다나? 네. 아주 굉장히 신나신 것 같아갖고 한편으로 보기가 좋긴 한데 네. 이렇다 상처받으시면 어떡하지? 그러게요. 우리 유저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네, 네임드들 까딱 잘못하면 훅 가는데 그러게요. 조심하셔야 될 텐데 방송 들으시면 예, 이거 정말 저희 게시판 유저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우쭈쭈 해주지만 예, 나중에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의원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좀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이제 꼰대질 카운트를 했는데 네. 이게 그 꼰대질 이렇게 나올랑 말랑 하는 그 정도로 그쳐가지고 네.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전 의원이 원래 좀 눈물이 많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그날도. 그러게요. 저희 이제 방송하면서 특히 이제 그 컷오프 때의 충격이 정말 여전히 남아서 그랬던 건지 네. 근데 아마 그때 울었던 이유는 그분이 정말 그때 억울해서 울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억울했던 거를 막 공감해주고 막 같이 울어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지자들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많다 여전히 존재한다 잊지 않고 있다 그거를 이제 다시 확인하면서 격해지신 게 아닌가 네. 벅찬 뭔가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반가웠어요. 네. 아무튼 뭐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네. 덕분에 우리 퍼그맨님은 굉장히 힘들어지셨지만 퍼그맨 많이 혼내주고 좀 늦었어요. 아, 한 번도 안 모시나요? 리벤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때 나가실 때는 다음 주에도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호기롭게 말씀하셨었죠. 네. 네. 근데 저희 방송이 그 정치 편향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저희 네. 팟캐스트가 네. 카테고리는 뉴스 정치로 돼 있더라고요. 아, 그때 좀 그 고쳐야겠어요. 담당 PD가 그냥 대충 넣어서 그래요. 담당 PD가 퇴사를 얼마 앞두고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대충 지 마음대로 올려갖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뭐 좀 네. 다른 방향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그렇죠. 지금 뭐 정말 열혈 그 네. 지금 이용자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정청래 클럽을 만들자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언제 또 클럽장으로 모시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반응 좋으면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만드실 거면 제가 트와이스 클럽처럼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은 신규 클럽은 없고요. 네. 다녀오셨다면서요? 아, 네. 그러게요. 지난주 다녀왔죠. 예, 예. 예. 지난주 언론 중재위를 다녀왔습니다. 17일. 예, 언론 중재위원회. 그때 그 이유가 그 아, 17일이면 지난주가 아니구나. 근데 이 방송이 나갈 때면 지난주겠네. 그치, 그렇죠. 예. 예.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관련해 갖고 저희가 약간 조롱하는 기사를 썼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언론 중재위원회 가셨던 거죠. 예. 예. 그 합성 자료가 네. 허위 사실이라고. 네. 허위 사실인 거 맞죠? 예, 허위 사실. 누가 봐도 허위 사실인데. 예. 문제는 누가 네. 봐도 허위 사실인 거를 이제 헷갈릴 소지가 있다라고 네.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기사를 쓰려고 그랬는데 안에 언론 중재위 계신 분들이 네. 그 안에서 있던 얘기는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된다. 아 그래요? 예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새누리당 쪽에서는 미디어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네. 예 혼자 나오셨더라고요. 기사 삭제를 원하셨는데, 네. 그리고 사과문 게재. 아, 예 저희는 사과문도 안 올리고 기사 삭제도 안 했어요. 아,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네. 언론 중재위에 저희 딴지일보가 불려간 게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이었죠. 그 언론 중재위에서도 패러디 기사로 중재가 걸린 게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예. 설레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법원까지 간다면 어떤 판례가 나올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거기 다 교수분들이 계시라서. 예. 예, 일단 다섯 분이 들어오시고요. 예. 중재위원들 맞은편에 예.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오신 분이랑 저희 부편집장님이랑 이렇게 앉았고 저는 예. 부편집장님 뒤에 예. 이렇게 참관하듯이 앉았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재위원들이 말 그대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예. 아 이건 뭐 패러디니까 괜찮지 않냐? 뭐 그런 예, 식으로. 그렇죠. 예, 예. 예, 이건 패러디니까 괜찮다. 예. 서로 입장을 들어보고 예. 정말 이 기사가 예. 뭐 그게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뭐 위험 요소가 있다. 예, 뭐 명예훼손 그런, 뭐 그럴 요소가 있다. 네, 뭐, 예. 그런 거를 이제 검토해 주시고 예. 거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재가 이루어지면은 네. 이제 더 이상의 법적인 예,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합의를 해요. 아, 거기서 딱 끝나는 거구만요. 예, 예. 예. 근데 거기서 중재가 안 이루어지면은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죠. 원래 그 민간인들도 민사소송 같은 거 할 때도 중재를 거칠 때가 있어요. 예. 예. 누구 한 명이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은 중재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계속 소송으로 이어지곤 하죠. 예. 예. 아무튼 재미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참 예. 밥은 못 사줬어요. 아, 아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예, 밥을 사줘야 되는데. 예. 그래요. 뭐 다음에 사주면 되죠, 뭐. 예. 본격 게시판 브리핑 학계 브리핑입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예요. 오늘 평일이고 이제 텀이 좀 짧다 보니까 게시판 네. 소식이 단위도 뭐 좀 작아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10월 17일에 네코0728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네. K2C1 발열 문제로 못 쓴다는 게 개소리인 이유라는 제목이고요. 네. 조회수는 8만 310이에요. 오. 13일 날 총열덮개 발열 문제로 국방부에서 신형 K2C1 소총을 전량 회수를 했었는데요. 네. 이 건을 보고 이제 글쓴이 분께서 쓰신 글이에요. 네. 피카티니 레일을 달면 발열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직 손잡이를 달거나 성능 좋은 전투용 장갑을 줘야 하는데 네. 수직 손잡이를 달면 총검술에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수직 손잡이 종류가 다양해서 뭐 손잡이를 달고도 총검술이 가능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 뭐 그 정도 돈도 없다면 그건
네가 슈킹을 많이 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놓으신 글이에요. 네. 네, 추천을 73개나 받으셨는데 네. 댓글을 보면 헤쳐먹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지들이 아는 업체에서 못 만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참 군인들은 일찍 옷 벗죠. 정치하는 사람들만 남지. 뭐 이런 글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내일 부착용 액세서리가 효과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 설계 미스인 건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군대 얘기네요. 그야말로. 네. 그 못 봤는데 K2 그 소총 말하는 거구나. 네네. 네. 네. 그게 오래 쏘면 뜨거워져서 더 이상 쏠 수가 없대요. 총열이. 예. 예. 그렇죠. 총들이 원래 그런 게 있죠. 예. 저는 이제 그 M16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M60 기관총을 사수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제대 무렵에 이제 그 K2도 쓰고 K3라고 하는 기관총을 썼었어요. 예. 그래 갖고 여러 가지 총들을 경험해 봤는데 예, 경험해 봤다고요. 그래서요? 공익은 M16밖에 안 줘요. 아, M16 만져봤어요? 예, 공익은 M16밖에 안 줘요. 아, 그래요? 공익한테 왜 총을 주지? 훈련소는 가야 되니까. 아, 훈련소 예. 때? 아, 항상 현역병들이 쓰고 남은 걸 줘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예비군 때는 또 예. M16 총기 사고가 일어난 덕에 칼빈도 만져봤어요. 아, 그래요? 칼빈? 재밌으셨어요? 네. 총이 참 텅텅 튀더라고요. 예, 임진왜란한테 쓰던 총. 예. 그러니까 총이 그 오래 쓰면 당연히 그 가열이 되거든요. 네. 그 플로레님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네. 그래서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총료를 예비 총료라고 해갖고 총 쏘고 나서 갈아줘야 돼요. 총료를 갈아주면서 또 다시 쏘고. 네. 거짓말 같죠.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K2에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또 군대에서 이제. 방산비리라고 하죠. 예, 방산비리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또 문제가 있나 보다 의심하시는 뭐 그런 또 시각들도 많이 있나 보네요. 예. 이보시오. 마카.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10월 19일에 쌈탁시아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네. 햇님이 엄마 보세요라는 제목이고요. 추천수는 239개예요. 네. 네. 내용은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소가 가능한 미혼모 자립시설이 있습니다. 라면서 쌈탁시아님 친한 후배분이 사회복지사인데 네. 본인 소개로 이제 전화했다고 얘기를 하면 전화로 이제 자세히 물어보고 상담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적어놓으신 글이에요. 네. 여기는 뭐 아이들이 꽤 클 때까지 있을 수 있는 모양이라서 네. 뭐 햇님이 엄마님이 지금 뭐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도움을 주시는 글이고요. 요 마음에 감동한 딴게이들이 멋지다 추천드린다. 뭐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면서 추천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애님이 엄마가 아마 그 전에 좀 약간 고민 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 지금 미혼모 보호시설 네. 네, 거기에 계시는데 많은 것들이 생략돼 갖고 제가 정확히 추측은 못하지만 네.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본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본가에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대를 좀 하시나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보호시설에서는 또 나가야 될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네. 근데 본가에서는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셨는데 네.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쌈탁시아님이 또 쌈탁시아님이 예전에 저희 나와서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만 예전에 복지사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쪽 그 뭐 그야말로 네트워크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개를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참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네.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게시판에. 네, 세상은 그쵸? 아직 네. 따뜻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 인상적인 댓글이 있습니다. 네. 쌈타공이 이렇게 착한 게시물을 점점점 그동안 상시 변태로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아, 대댓글로 그렇군요. 이렇게 네. 착한 변태인 줄 몰랐네요. 등등의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변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변태를 선과학으로 가를 수는 없죠. 네. 어쨌든 네. 네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것 같아요.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10월 18일에 슝슝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저희 딸아이가 보조기 없이는 못 걷는다고 하네요. 라고 제목을 적어놓으셨고요. 댓글 수는 386개가 달렸습니다. 아, 그 은비 아빠. 네, 맞아요. 아. 공개방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은비 아버님이시거든요. 예. 예전에 이제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따님의 치료 과정 같은 거를 이제 적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때는 은비가 잘 이겨내고 빵긋빵긋 잘 웃는 모습을 게시판에 올려주셔서 딴게 애들이 응원도 많이 하고 뭐 한 번씩 그 이후에도 근황을 알려주시고 그러셨. 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올리신 요 글은 더 이상 이제 딸아이가 보조기 없이는 걸을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글이에요. 내용을 조금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 신경이 내려가서 언젠가는 뛰어놀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처음부터 무릎 밑으로는 신경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날 신경이 없어서 원래 이제 발목을 움직이는 건 불가능했었고 뭐 그래도 무릎까지는 신경이 있으니까 발목을 잡아주는 보조기를 신으면 걸을 수는 있다고 해요. 그래도 치료를 잘 받고 잘 자라고 있는 딸이 자랑스럽다. 오늘 새로운 보조기를 맞춘 게 도착했는데 씩씩하게 교정기에 올라간 모습을 올려본다면서 따님의 뒷모습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요걸 보고 딴 개들이 같이 또 마음을 아파하고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응원하는 글들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제가 게시판 방송하면서 이렇게 몇 번 울컥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이제 꽁지머리님이랑 방송할 때 그때 한번 그랬었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이 은비 얘기하면서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뭐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많이 응원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아무튼 좀 이렇게 좀 그야말로 보조기가 있어야만 보행이 가능한 뭐 그런 상태로 확인이 됐나 보네요. 뭐 그렇다고 뭐 다 뭐 끝났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 아마 충분히 이 정도 결과는 아마 예상을 하셨을 테고 이제 이런 힘든 조건에서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뭐 은비 아빠 보니까 되게 성실하시기도 하고 능력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잘 키워주실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요 댓글들이 많이 달린 걸 보고 슝슝님께서도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큰 위로를 받고 이제 간다고 고맙다고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이슈입니다. 지난주에 정청래 작가 열풍이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지겹죠? 적당히 해드는데 나 위험해 보이던데 좀. 네, 꾸준한 책 광고에 이어서 딴지 자유 게시판 이용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새벽 1시 반에도 출몰을 하시고요. 그러게요. 진정한 딴게이로 거듭나기 위해서 마켓 구매 인증도 하셨는데요. 본인의 책을 사셨더라고요. 그거 처음에 결제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해갖고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그 이제 로그인을 해갖고 그 과정을 다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렸어요. 네. 근데 정말 자기 책을 산 건지 몰랐어요. 본인 책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마루에비님이 제작하신 움짤 사진 있죠. 그걸 또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을 또 하시고요. 그러셨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또 김강진 전 의원이 어떻게 알았는지 15일에는 후원 회원 가입을 부탁하는 글로 시작을 해서 18일에는 정청래 의원에게 밀린다고 해서 뭐 지인 찬스를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사진을 또 찍으셨더라고요. 사진 더럽게 못 찍더만. 다 흔들려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늙게 찍었어. 그렇지 않은데 벙커원을 방문해서 이제 뭐 편집장님, 부편집장님 또 한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인증 사진을 찍어서 자유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셨고요. 하루 이틀 방문을 하다 보니까 게시판을 계속 이제 주시를 하게 되셨는지 이런 글을 또 썼어요. 처음 여기 로그인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 나쁜 곳이니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요즘 와서 보니 진짜 별로 내용은 없는데 계속 들어와 보게 만드네요. 빨리 벗어나야겠네요. 그쵸, 중독성이 있죠. 라는 글을 쓰시면서 이미 탈출하긴 글러버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만나갖고 사실은 뭐 이제 그 게시판 때문에 만났던 건 아니고 이제 뭐 저희 쪽 뭐 딴지 마켓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작하는 팟캐스트 새로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던 거고요. 어쨌거나 정말 재밌대요. 저희 게시판 이용하는 게.
재밌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일하는 사람도 월급 도둑이 되는 그런 곳인데 백수가 네. 들어오면 네. 어떻겠어요? 뭐 이미 네. 늦어버린 것 같긴 하지만 네. 아무튼 정청래 의원은 너무 좀 과해갖고 제가 살짝 정말 걱정이에요. 이 와중에 매트매트 홈매트님은 네. 이 두 유명인에게 자신의 중고 상품을 네. 어필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셨는데요. 아우, 잘하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판매 못하면 사퇴하겠다 네.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네. 될지. 그렇죠. 근데 정말 난이도가 있는 상품이던데요. 네, 명품 반지. 네, 그 반지는 게다가 커플링인데 네. 커플께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 것만 네, 자기 것만 지금 팔려는 거잖아요. 남자 것만. 네. 네, 그건 정말 난이도가 있는 네, 그런 중고팔인데요. 네, 그것도 네. 그렇고 여자친구랑 같이 네. 불꽃놀이나 이렇게 뭐 야경을 보면서 그쵸. 크리스마스 때 같이 이제 올려고 네. 티켓 같은 것 식사 네, 네. 그런 걸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네. 없잖아요. 네. 같이 그러게요.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네. 중고로 판매를 하시던데 네, 사퇴를 하실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장만 사면은 매트매트 홈매트님하고 같이 가는 거냐고. 예쁜 사랑 하시면 되겠네요. 네. 매트매트 홈매트님 쪽이 잘생겼는데. 네, 다음으로 핫했던 인물은 정유라 씨인데요. 아, 네. 네,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논란과 함께 오탈자와 비속어가 넘치는 리포트와 결석, 과제, 미제출 뭐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이 이렇게 껑충 뛰는 네. 등의 학점 특혜 논란도 있고 모 스포츠 재단이 거액을 투입해서 조직적으로 정유라 씨를 지원했다는 뭐 의혹까지도 네. 있고 까도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정권의 가장 지금 심각한 사태로 지금 확대되고 있죠. 네. 네. 이에 과거 정 씨가 했던 그 인터뷰 영상과 SNS 글도 다시 화제가 됐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당시에 뭐 네. 인터뷰에서 논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네. 공주라는데 기분 좋죠 뭐 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네. 보였었고요. SNS 글에서는 돈도 실력이다.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라는 네. 내용의 글도 게재를 했었던 걸로.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 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뭐 다시 한번 이제 이게 불거진 지금 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총장은 네. 19일 날 사임을 하면서 정유라 씨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특혜가 없었는데 왜 사임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뭐 게시판에서는 네. 금수저도 아니고 신수저냐면서 그렇죠. 네. 신의 수저다.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뭐 정유라 씨에 관한 각종 특혜 의혹과 그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고구마 줄기처럼 원래 이제 예전에 최태민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네. 최태민 씨 얘기, 정윤회 얘기, 뭐 최순실 얘기 그냥 정말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지금 엮여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뭐 사이트에서는 네. 이걸 또 정리를 해서 막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더라고요. 네. 자신들이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게시판에 네.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이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되게 자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그거 관련해서 좀 퍼즐이 좀 맞춰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네. 제가 그 국내에서는 허경영 씨 나름 전문 기자거든요. 아. 허경영과 그 단독 인터뷰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아마 저일 거예요. 그 단지 있으면서 제가 한 네다섯 번 정도를 단독 인터뷰를 해왔어요. 근데 거기에 그 논란이 됐던 사진이 네. 박근혜 씨랑 같이 그 당시에 네네.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돌아다닌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때만 해도 이거는 허경영 씨의 단독 사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무슨 뭐 각종 뭐 종교인들, 뭐 무속인들 그런 사람들과 예전부터 뭔가 굉장히 네트워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네. 아 그러면 이 허경영 씨와의 사진도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명예훼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고. 네. 어쨌든 뭐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다른 얘기도 올라오고 있고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죠. 네. 네. 탄핵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오늘 아침에 네. 보니까 뭐 학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관련 교수들이 다 출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정말 큰 건일 거예요. 네. 이거 지금 뭐 경남 쪽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일이 터지면서 그 지지율이 굉장히 좀 급락하고 있고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하는 문제이기도 그쵸. 하거든요. 이게
몇몇 그야말로 뭐 비선실세라고 보여지는 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국정을 주물렀다. 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의 인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정말 개차반들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아무튼 굉장한 실망감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TK, 네. PK 분들도 다 박근혜를 찍은 것일 텐데 네. 정치를 최순실이 하고 있었으니.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예전 정치인들이 뭐 김종필 씨나 뭐 전두환이나 예전에 했던 말들, 그 역사적 증언들이 이제 또 다시 요즘에 막 그 재조명을 받으면서 네, 굉장히 어쩌면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길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번 주는 시간이 한 이틀 정도 부족해서 뭐 이 정도로 네, 네. 학계 시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쿨게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쿨게 브리핑은요. 이번 주 키워드가 목사입니다. 목사요? 예. 아, 목사. 굉장히 민감한 주제네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 그 사안은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네. KBS 2채널에 이제 네. 제보자들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여기서 방송된 내용이 있었는데 네. 17년간 키운 아들이 알고 보니까 교회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아~ 어떤 남자의 이야기가 방송이 됐던 건데 네. 워낙 충격적인 사연이라 저희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몇몇 글들이 올라오고 네. 이게 그대로 다른 목사 얘기까지 확대되나 싶었다가 이제 좀 가라앉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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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17일 뉘집게가 왈왈거리냐 님이 네. 지금 KBS에서 17년 키운 아들이 목사놈 아들이라고 네. 방송 내용을 생중계해 주시는 네. 글을 올린 게 네. 이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네, 저도 봤어요. 예, 네. 이어서 달빈님이 애하고 아빠만 불쌍하다. 네. 뻔뻔한 목사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죠? 그 17년간 키운 아들이 사실은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예. 엄마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였다. 예, 그 내용이었죠? 예. 예. 그 문제 내용은 이제 걸스 데이트님이 올려주신 네. 게시물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스샷을 올려주셨어요. 아, 그 방송 예, 예. 네. 방송 스샷을 올려주셨는데 이제 네. 그렇게 친자 확인을 해서 친자의 네. 확률 99.9%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쵸. 그 여자는 네.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게 없다. 네. 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어가지고 네. 기적이다. 기도를 해서 단지 기도를 했다. 네, 네, 그렇죠. 기도만 네. 했다.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말 기도 막 한 거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또 네. 개드립을 치고 있는데 70%가 나오는 게 보통인데 친자면 네. 99.9%가 나왔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아. 그걸 유전자 일치로 생각을 하나 봐요. 아, 일치대로 아, 그러게요. 친자의 확률인데 네. 네. 자기 아들이라는 소리인데 한마디로 정말. 예, 그래서 예. 많은 게시판 이용자들이 그걸 보면서 진짜 답답해하면서 글을 계속 분노했죠. 올려주셨어요. 예. 예. 박보영님은 섹스가 하고 싶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말을 못하냐고. 우리 유자들이 잘하는 목사, 거. 예, 예. 목사한테 예. 뭐라 그랬고 예. 차라리 똥을 싸라 똥을님은 기도만 하고 부끄러운 행동은 안 했는데 임신한 거면 예. 블루투스로 연결됐던 거냐. 블루투스로 네. 예 네. 그런 글도 올려주셨고 네. 그 외에도 목사를 비난하는 글이 20여 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긴 했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좀 뻔뻔하다라는 예. 또 그 남성 많은 남성분들의 분노도 있었고 또 종교 역시 또 한국 기독교는 왜 이럴까 이게 또 종교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뭐 실망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예 뭐 저희 딴지 게시판에 가끔 가다가 뭐 누가 바람 폈다는 얘기가 올라오면은 네. 그것도 사람들이 분노를 하긴 하는데 네. 이 게시물 이 사안의 경우에는 좀 분노의 스케일이 컸던 게 그쵸. 자신의 행동을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걸 넘어서 아예 사회적인 상식 자체가 안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렇죠. 뭐 기적이 일어났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왜 하느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하필 전가요? 뭐 그랬다면서요? 예, 이거를 처음에는 네.
그 제보하신 분이 네. 이제 아들이 남의 자식이란 걸 알게 된 분이 네. 유전자 검사를 했던 모양인데 네. 목사는 자기 아들이 일리 없다고 생각했는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받은 모양이에요. 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네. 자기가 목사를 그만두겠다 하더니 며칠 뒤에 찾아가 보니까 계속 하고 있고 직업은 소중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왜 그만 안 두냐 그랬는데 내가 그만두는 걸 왜 내가 정하냐고 하나님이 정한다. 아, 야, 그 그만도 야. 되게 참신하네요. 오. 예. 아, 난 하느님의 종이니까. 네. 아. 이제 결정짓는 게시물은 예. 유시민님이 올려주신 유심인. 예, 유시민님이 예. 올려주신 작가 유시민 말고 예. 저희 게시판 유저 유시민. 예, 예 심인. 예. 왜 이렇게 목사 범죄가 많을까 생각해보니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 네. 클릭해보면 사진이 하나 있어요. 네.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화면인데 네. 한국에 교회 수가 7만 8천 개 있어요. 아. 근데 반대로 편의점은 2만 5천 개. 편의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교회가. 그러게요. 거의 3배 가깝네요. 예,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목사 범죄가 많지 않을까 아. 하는 글이었습니다. 워낙 직업군들이 많으니까 예. 목사라는. 예. 네. 게다가 목사라는 게 그야말로 신앙을 갖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분명히 신앙이지만 그걸 조금만 악용하면 정말 거대한 사기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다른 네. 것도 아니고 돈이 오가는 문제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이게 다 하느님의 뜻이래느냐 하면서 전혀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또 그걸로 덮어버리려고 하고. 책임 전가도 해버리고. 그렇죠. 네. 사기치기 가장 좋은 게 이제 종교 관련이죠. 지금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지금 무속신앙 네. 토속종교 네. 어떻게 될까요 싶어요 우리나라 진짜 네 쿨게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본격 게시판 토크 오늘은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10월 15일에 이재올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아프리카 최고령 BJ.JPG라는 제목이고요. 네. 내용은 아프리카 방송 캡처화면이랑 아프리카 방송국의 BJ분이 쓰신 공지사항 캡처화면이 올라와 있어요. 방송 제목은 자유로운 대화인데요. 이걸로 봐서는 시청자분들이랑 주로 소통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방송화면을 보면 머리가 희끗한 할아버님이 네. 캠을 켜고 방송을 하시는데 거기 막 채팅을 이렇게 해요. 할아버지 왕년에 여자 좀 울리셨을 듯 잘생기셨네요. 뭐 이런 채팅도 보이고요. 네. 그 BJ분이 벼 사진을 찍은 걸 캠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벼요? 쌀 나오는 네, 벼? 네. 그걸 보고 시청자들이 또 뭐 농사 진짜 잘 됐다 할아버지 피곤하시겠다 뭐 이런 대화 내용도 보입니다 제가 정말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할아버님께서 쓰신 공지사항인데 네. 읽어드릴게요 네. 제목은 노인을 찾아주시는 젊은 친구 여러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이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인생에게 와지는 현상인가 봅니다 그렇죠 누구나 노인이 되죠 아, 왜 이렇게 공감하세요 첫줄만 네. 읽었는데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노인이란 이름이 붙는 날 활동하던 무대에서 뒤편으로 물러서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후에는 머물러 있을 곳이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머무는 곳에 고요와 적막이 깃들고 그러하여 산책로나 노인정에나 바둑이나 두고 인생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기회를 기다리게 됩니다. 네. 이러한 노인은 사람이 있는 곳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찾는 사람 있는 곳, 즉 젊음이 생동하는 사회를 찾노라면 네. 젊은이들은 노인과 마주하기를 머뭇거리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아직도 그렇지 않은 곳이 남아있으니 그곳은 바로 인터넷 앞에서 찾아 나선 아프리카 방송방입니다. 네. 아프리카 방송방의 노인의 방송 자판 앞에 이제 함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기에 아직은 노인들이 머물 곳이 있어 즐겁고 다행한 일입니다. 네. 노인을 찾아주시는 젊은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공지를 마치셨어요. 네. 그렇죠. 외롭죠. 지금은 더 외로워지죠. 네, 아프리카 방송을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네. 이 글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방송인으로서요? 그것도 있지만 그냥 뭐 통상적으로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뭐
자녀와 멀어지기도 해서 외로움을 많이 탈 것이다 라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네. 글을 보게 되니까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좀 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주변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네. 이런 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유저분들도 조금 달라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노인들은 네. 그 정말 전쟁을 겪고 혹은 일제 치하도 겪었던 네.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야말로 좀 문화적 교양 같은 것들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네. 그야말로 뭐 무지하고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셨어 갖고 노인이라는 게 일종의 공포의 대상 같은 거였었거든요. 늘 화만 내고 혼내려고만 하고 그런데 이제 1960년대, 뭐 50년대 그때 이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정규교육도 충분히 겪고 나름 이제 풍요로운 생활에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네.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외국 영화 보면은 막 그 노인들이 갑자기 뭐 그 감춰뒀던 실력을 막 드러내면서 한때 잘 나갔던 한때 고수였던 막 그런 걸 네, 드러내기도 네. 하잖아요. 아마 대한민국도 조만간 그런 식으로 노인들이지만 다 뭔가 한가닥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도 쓰신 글을 보면 네. 이제 맞춤법이나 그런 게 거의 틀린 게 없는 아주 정갈한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하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모습이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것도 아프리카를 그쵸. 통해서 네. 그쵸. 네. 저도 이제 머리가 네. 희끗해질 때까지 나이가 네. 지긋해질 때까지 이제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네. 그때는 왠지 그쪽도 치열할 것 같아요. 실버 방송인 시장.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아까 낭독해 주신 거 공지사항 그걸 들어보니까 네. 그분 자체가 그 꼰대적인 기질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날 찾아주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다라는 기본 베이스가 네. 있으신 네.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그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악플도 네. 있을 텐데 그걸 네. 무릅쓰고 방송을 하신다는 게 그쵸.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그쵸. 그 네. 채팅방을 보면 네. 보통 아프리카 채팅방이 욕설이 정말로 난무하는 곳이 많거든요. 대부분 네. 인기 있는 분들은 그런 걸 다 그냥 감내를 하시면서 또는 뭐 매니저가 이렇게 채팅방 관리를 해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네. 거기 보면 시청자들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한테 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매너 채팅을 요하는 그런 글들을 막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훈훈합니다 아주. 게시판으로 세상을 보는 팟캐스트. 본격 게시판 방송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본격 게시판 방송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마스터@gmail.com 본격 광고를 본격 게시판 방송에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 네, 다음은 퍼그맨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선정한 게시물은요. 네. 예, 10월 18일 날 오후 5시 18분쯤에 올라온 글이네요. 네. 네. 방약무인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방약무인, 아, 그분 가끔 봤었어요. 예, 평창 망한 듯이란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들어가 보면 네. 이제 경향 기사가 링크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홍보 영상 만들랬더니 쓰레기를 만듦. 죄다 비웃음에 악플만 난무한다고 네. 1분쯤 보다가 꺼버렸음 네. 분명 저거 만든다고 또 수십억 들었을 텐데 그 많은 돈 다 어디로 갔을까 하 시읒 비읍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예, 문제의 영상은 이제 아라리오라는 뮤직비디오인데요. 네. 네. 이 관련해서 올려주신 분이 많은데 방향무인님은 제목을 잘 정해서인지 네. 학계까지 가서 아, 제가 그렇구나. 이쪽 글로 선정해오게 됐어요. 그 영상 봤냐? 저 못 봤는데. 저는 봤습니다. 네, 어때요? 근데 이게 네. 처음에 네. 그 부산행이 유행하니까 네. 그걸 좀 차용해오자라는 기획이 있었는지 네. 무슨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로 시작해요. 아, 좀비들. 예. 무리수를 뒀네요. 예, 무슨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이게 흥겨움을 주체할 수 없는 바이러스라 막 춤을 추게 되는 바이러스 그런 설정인가 봐요. 그 예전에 그런 뮤직비디오 있었잖아요. 강남스타일이 뜨기 전에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플래시몹 같은 약간 그런 걸 네, 춤추는 게 전염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 내용 자체가. 그런데 그거 같진 않고요. 이제 네. 처음 분위기를 보면 딱 부산행이에요. 약간 흑백 처리해가지고 아. 호러틱하게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그 오프닝 영상이 끝나면 네. 이제 그 정성호 개그맨 있잖아요. 네. 그 성대모사 잘하는 네. 이제 코난 분장을 하고 나와서 네. 막 춤을 추면서 웰컴 그래요. 아. 아. 네. 그럼 이제 효린이랑 어떤 네. 다른 분들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네. 평창 이렇게 시골 곳곳을 다니는데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춤을 추고 있어요. 아. 그리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네. 춤추는 내용이에요. 아, 아라리오 하면서? 네, 진짜 아. 밑도 끝도 없고 좀 네. 약간 보다 보면은 네. 진짜 저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항마력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봤거든요. 예, 항마력. 예, 예. 예, 근데 진짜 항마력 키우는 데는 예. 좋은 뮤직비디오인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기서는 수십억 들었을 거라고 써주셨는데 네. 실제로는 2억이 들었대요. 아, 그렇군요. 왠지 보고 싶지 않네요. 네, 네. 뭐 보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보지는 못했고 아무튼 네. 요즘에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왠지 병신 같아 보이고 왠지 거기서 또 뭐 또 누군가가 또 한 50% 떼먹은 것 같고 그런 정말 총체적 불신이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네. 네. 특히나 평창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여러 번 도전해서 따낸 올림픽인데 네. 예,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네. 경기장도 짓담한 데가 있고 지역 주민들은 올림픽 때문에 네. 못 살겠다고 현수막 내걸고 있고 그러게요. 또 예. 거기 또 그 과정에서 산에 나무들 다 막 깎아내리고 그래갖고 네. 그것 때문에 꽁지머리님이 예전에 시위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 네. 가리왕산이었나요 그게? 네. 이게 네. 언제부턴가 올림픽이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랬죠. 끝나도 네. 문제고요, 그렇죠. 그거를 처음에 이제 유치할 때는 네. 막 수십조 경제 효과가 있다고 유치했는데, 네, 그랬죠. 지금, 예. 예전에 특히 이제 저희가 그 88 올림픽에 대한 그 나름 기억이 있잖아요. 네. 80년대가 사실 그때 대한민국의 호황기이기도 했고, 88 올림픽만 그냥 행사를 하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것처럼 그때 국가에서 막 홍보를 하고 그랬었죠. 네. 근데 비둘기 부자가 됐죠. 아, 서울시가. 네, 최악의 개막식으로 손꼽히기도 하죠. 개막식 그 성화부시대인데 비둘기가 타 죽는 바람에. 아~ 그랬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 모르시겠구나. 네. 저도 네. 기억이 없어요, 그때. 엉치지 마세요. 엉치지 마세요. 네. 야 이렇게 말이 잘 맞은 적은 본격 게시판 토크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부러우신 분들은 딴지일보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자유 게시판 혹은 본격 게시판 방송 클럽에 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선물을 드릴지는 저희 마음대로 정합니다. 네, 다음은 편집장님께서 선정하신 글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가 선정한 글은요 제목이 오늘은 엄마랑 씻을래요. 제목이 좀 이상한데 무슨 약간 뭐가 이상하죠? 오늘은 엄마랑 씻을래요. 아 그렇죠.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 저기 10월 15일 날 올라왔던 글이고요. 얌전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오늘은 엄마랑 씻을래요. 가끔 왜 이리 피곤하지 싶은 날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저녁만 먹고는 그냥 자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성은 제가 할 일을 계산하고 있었죠. 평소 아이의 목욕은 가능한 제가 시켰습니다. 아, 좋은 아빠인가 보네요. 그러게요. 아이와 함께 씻으며 장난치는 것도 좋고 그 시간에 아내는 다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아내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아이를 시킨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어제는 아이가 갑자기 오늘은 엄마랑 씻을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말대로 아내는 아이를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아이를 씻긴다고 해서 제가 편히 쉴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끄러미 아내가 아이를 씻기는 것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 왜 부끄럽지? 가족이다 보니 서로가 도와가며 해야 할 집안 일들이 있죠. 그런데 평소 저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고스란히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되는 것은 당연할 터
어제 아이를 씻기는 저의 일은 고스란히 아내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했기에 아들이 그렇게 말해줘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이거 선정 취소할까봐. 의외였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걸 좋아하실 분이 아닌데. 네, 이건 너무 가식적인데 이건. 어쨌거나 끝까지 읽어볼게요. 네. 아내라고 저만큼 힘들고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저에게 한 번도 집안일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하지 않는 아내인데 동시에 아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네요. 오늘은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아내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 저는 아이를 데리고 삼청동에 있는 기차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아이가 어찌나 좋아하는지 아내는 제가 찍어보내는 사진들을 보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네요. 참 아내가 있어 다행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내가 이걸 끝까지 안 읽었었나? 내가 술 먹고 내가 이걸 읽었나? 왜 내가 읽었던 내용하고 다르지? 잘못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걸 동경한다고. 재밌는 글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네. 참 아내가 있어 다행입니다. 힘들 때 잠시 기댈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렇대요. 네, 저 역시 아내가 쉴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네요. 네, 토요일날 써주셨나 봐요. 불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대표하는 애처가시죠? 딴지 자유 게시판의 대표 애처가. 아 그래요? 뭘 평소에도 이러신 분이에요? 엄청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아 원래. 그렇구나. 네. 아, 상습범이었구나. 네. 좋으시겠어요. 이런 생각. 이분을 한번 네. 모셔보는 게 어떨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 가면을 벗겨버리겠어 내가. 네. 아 근데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셔갖고. 네. 네. 이게 가족이 이제 지금 아마 아이가 하나인가 봐요. 네. 아이가 하나면 이제 그야말로 삼각관계. 엄마, 아빠, 아이 하나.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이를 볼 때는 아빠가 좀 쉴 수도 있고. 네. 아빠가 아이를 보면 또 여기 글에 나온 것처럼 엄마가 뭔가 자기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아름다워 보이는 그 삼각관계가 깨지는 게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이제 그게 완전 깨지거든요. 네. 하나씩 이렇게 맞게 되죠. 그렇죠. 그전에는 아이를 키우는 게 나름 이제 돌아가면서 교대를 하면서 키울 수 있는 뭔가가 되는 것 같았는데 아이가 둘이 되는 순간 그냥 풀타임, 24시간 풀타임으로 아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아빠도 아이를 봐야 되고 엄마도 아이를 봐야 되고. 그러면 한 명 더 나오면 되겠네요. 애가 애를 보나요, 그럼? 그렇네. 내가 그렇게 생각 못했을까, 이 새끼야? 네. 아무튼 그래 저도 이제 둘째를 낳고 나서 그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를 정말 여실히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아이가 둘이 되는 순간 단지 육아만 생기는 게 아니라 형제들 간의 관계 문제도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큰 애가 더 사랑을 받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내니까 이제 더 어린 귀여운 애가 더 사랑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사랑이 이제 편중되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부모들마저도. 근데 이제 둘째가 태어났을 때 저희 둘째가 좀 되게 귀엽게 생긴 편이었어요. 저 닮아갖고. 아무도 안 웃네. 휴대폰 배경에 사진이 있잖아요. 아무튼 둘째가 좀 사랑을 많이 받는 편이어갖고 제가 그때 담당했던 게 큰 애를 전담 맡기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아이기를 이제 목욕시키고 하는데 네. 이제 막 사람들이 신경 쓰고 엄마가 그 둘째를 보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까 큰애가 이제 소외감을 느낄까봐 그래서 갖고 이제 저는 둘째 관심 가는데 둘째 보면 막 그 막 꼬집어주고 싶고 막 볼 땡기고 싶고 막 그렇지만 참았어요. 네. 그거를 귀여워해주고 싶은 마음을 참았던 거죠. 그냥 큰애한테만 집중을 했었어요. 네. 그게 뭐 그런 사실을 우리 애들이 앞으로 알 일은 아마 없겠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아마 그때 방송 들으면 알죠. 아니, 뭐 이 방송 걔들이 듣겠어요 이런 방송을. 요즘 애들은 게임 방송 봐요. 게임 방송. 아~ 뭐 마인크래프트니 뭐 롤이니 그런 것들을 계속 보더라고요. 아빠 방송을 네. 나와야지. 네, 아무튼 그래갖고 그때 제 경험은 그랬어요. 아이를 보는 게 부부간의 일을 나눈다는 걸 떠나서 어떤 한 인격을 아무튼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중한 업무였죠 정말. 네. 힘들었어요 진짜. 아이 키우는 거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아이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할 정도로 이제 커버리고 네. 내가 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집을 팔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막 그 공포가 네.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여전히 그 관계는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일이 아마 제 생각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분한테 둘째가 생기길 기도하시겠네요. 네. 쌍둥이로 그냥. 솔직히 지금 제가 이런 내용인지 몰랐거든요, 진짜로. 네. 근데 어쨌거나 얌전님 다음번에 한번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와주셔도 좋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세요. 네, 제가 오늘 선정한 거는 이거였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딴지일보 홈페이지 게시판과 함께하는 본격 게시판 방송 2부에서 계속됩니다.